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엇갈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대건설기계를 조금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현대건설기계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쿠 투자연구소의 임수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건설 기계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두 분이 좀 엇갈린 의견을 오늘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제 왜 올랐는지,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 김민수 대표님의 기대를 좀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은. 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어제 요즘 보니까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좀 변화만 나오게 되면 거의 급등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그저께는 KCC, 어제는 현대건설기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왜 이렇게 우리가 소외됐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울분에 찬 매수세가 들어오는 네. 요즘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어제는 현대건설기계가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건설 장비 관련된 사업부가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나왔던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중대형 굴삭기나 뭐 휠로더죠. 지게차. 이런 데 주력을 하는데, 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굴삭기도 이제 스마트 굴삭기? 네. 네. 인공지능이 하나요? 네. 반 로봇인가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이제, 뭐 그쪽은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 이제 중국이나 인도, 미국에 진출해서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한 85%까지 되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대주주가 현대 제뉴인이라는 회사죠. 네, 그래서 이쪽이 또 틀을 잡고 있고 바로 밑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그러다 보니까 형제 회사가 돼 있죠. 그런 쪽에서 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는 과거부터 중국 쪽의 매출이 컸지만 네. 현대건설기계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흐름들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번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종목들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 두산 밥캣이나 그리고 또 관련된 부품주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마찬가지로 현대건설기계도 의미 있는 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중국 경기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좋죠. 헝다 이슈와 함께 별로 좋지는 않은데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때마침 여기다 투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한 1,900억대 정도로 자기 자본의 한 12%가 넘는 금액을 신규 시설 투자를 울산 공장에 했다라는 의미는 보통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좀 뒤늦게 부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작년도 생각보다 실적 많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 영업이익 한 2,250억, 한 140% 이상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많이 집중됐던 효과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비해서 시총이 한 9,500억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도 저평가되어 있는 싼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안주도 그런 종목일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리 밑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경기 민감주들 많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된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반면에 임순재 대표님 현대건설기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뭐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뭐 네. 전일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건설 이제 중장비 관련된 뭐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이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건 뭐 감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작년 실적은 재작년 실적이 좀 나빴기 때문에 뭐 기저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 좀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매출처 중에 이제 중국
부분 매출처가 이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좋지를 않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겠네요. 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경기가 헝다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뭐 다 여타 지역의 매출을 조금 늘리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네. 중국 부분의 매출을 과연 얼마만큼 메꿀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승세는 상당히 좋았는데 뭐 후반에 이제 좀 밀리면서 거래는 그러니까 수반이 되면서 뭐 차트상으로 보면 좀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평가된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하지만 좀 중국 쪽에서의 이 부동산 문제, 헝다 문제 때문에 중국 쪽 부동산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다라는 거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